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에게 떨어진 비밀작전. 병통에서 총 쏠 일이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찾아와봐. 이 타겟이 누굽니까? 총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근데 왜 우리 대원들 안 쓰시고 이 친구들을? 그 친구들 얼굴은 일본 아들이 모르니까. 한편 중국군 감옥에선 필사의 탈옥이 진행 중인데요. 대담하게 폭탄을 사용하는 이 남자. 철창 밖에선 폭탄 전문가로 이름꽤나 날리는 황덕삼이란 인물입니다. 서머성이야. 이때 차이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발력의 주인공. 이자재 배도 느긋하게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이자의 이름은 추상옥. 번지르르한 언변으로 일명 속사포로 불리지만 뛰어난 무공을 가진 인물입니다. 웬가라면 같이 갑시다. 아, 그 총경이 왔습니다. 두 달 전부터. 결국 짧게나마 탈출을 위한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한 이들. 그 순간 염석진 대장이 이들 앞을 막아섭니다. 김원봉이 나를 찾아? 야, 이거 감격스럽구만 기네.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찾아주기 없어서 그런가? 근데 그것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돈 한 푼 없이 이러는 거는 좀. 신흥무관학교 나오셨죠? 졸업할 때 혈서도 남기셨던데. 내가요?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 이제 건너가시지요. 생계 걱정 속에 묻어든 애국심을 건드리는 염석진. 에이, 그 돈은 김원봉이한테 가서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들을 직접 이끌 대장으로 임시정부가 지목한 사람은 만주독립군 소속 안옥윤 상등병이죠. 전출을 명한다. 이분은 염석진 대장님. 암살 작전은 몇 번 해봤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거의 매일을 전투 속에서 사는 만주군. 그럼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 이따 새벽 때 전투나 잘해. 다녀올게. 갈게요. 염석진과 안호균은 나머지 일행과 만나기 위해 짙은 어둠을 틈타 만주를 벗어나려는데요. 그런데 영호야, 바꿔! 독립군의 예상을 빗나간 일본 군대의 진격.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파란을 예고하는 총성이 울립니다. 원하는 지금 조용히 나가야 돼. 우린 이대로 못 가요. 기가 정말 작고요. 어떻게 해서든 기습당할 독립군의 전멸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 너무 어두워. 전투가 시작되면 조명 탐부터 쏘게 돼 있어요. 승사는 단 몇 초 안에 결정됩니다. 제발 살아. 그리고 수백의 일본군 사이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겨냥한 안호균의 총구. 순식간에 적을 무력화시키며 조선 최고의 저격수임을 증명해 보이죠. 사람 하나 잘 뽑았구만. 자, 가지. 안호균과 염석진이 만주에서 지체하는 사이 이쪽이 밀어보니까는 이쪽이 오래 사는 길이네. 속사포 황덕삼은 이미 접견지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너희 진짜 가네새끼 인간들이 글러먹었어. 야야야, 명은 짧아도 역사에 이름은 남아야 되지 않겠네. 설사 그새 마음을 바꾼 건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네? 아예 쳐다보지 말고 한 명은 차를 막고 한 명은 운전수를 공격한다. 개시! 몰래 이들을 쫓던 의문의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을 만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전다오메. 돌리는 건 패요. 오고 가는 건 돈뿐인 도박장 안에 웬 쪽지를 쓰고 나가버리는 이 남자. 헌데 그 쪽지는 이름만으로 상하이를 떨게 하는 한 무법자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샤웨이 소창 5분종 호여래. 샤웨이. 몸을 피하는 사람들 사이 우두커니 방치된 이들. 오이, 여자 일단 울쌈다. 와카리마셍. 그 순간 한 발의 총알이 하와이 피스톨의 등장을 알립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며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제거된다고 알려진 이 남자. 하와이 피스톨 두번 사람 가던데요.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300불만 주면 아무나 죽여준다는데. 이 조선인 세 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가만 있어봐라. 이 세 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하와이 피스톨이 암살단을 쫓기 시작합니다. 할리우드 대작을 향한 반격의 서막. 바로 살아 숨쉬는 캐릭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최고의 여자 저격수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 엄청난 연습을 해야 했다는 배우 전지혜. 총알을 해야 되지, 안경 써야 되지, 막 이거 장전해야 되지. 잘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야, 정말 잘하고 있어. 그때만 해도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5kg이 넘는 총을 들고 집과 촬영장을 오가며 매일 연습한 결과 완벽한 저격수 안호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관총을 쓰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더라고요. 독한 여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이왕 품은 도끼로 긴 머리카락까지 싹둑. 캐릭터의 강인함이 돋보일 수 있게 민낯 촬영도 감행했다죠. 메이크업하는 시간이 오빠들보다 짧았으니까요.
그래도 이쁘십니다. 그럼 이 작전은 우리 셋만 하는 건가요? 지독한 몰입으로 캐릭터를 만든 이정재.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러니까 한 15kg 정도. 잠시만요. 멈춰보세요. 왜 멈춰보세요? 48시간 넘게 잠을 안 잤거든요. 아니 몰랐어요. 잠을 안 자고 같은 거예요. 감독의 어떠한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인물의 심리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해운대에 있는 어느 횟집에서 만났는데 당신이 출연만 해준다면 내가 목숨 걸고 쓰겠다. 감독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 걸며 캐스팅한 인물.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네 결정을 하게 됐죠.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름과 딱 맞는 캐릭터를 위해 연구와 분석을 거듭한 하정우. 현장에서 느낀 점을 즉흥적으로 캐릭터에 녹아내며 미스터리한 인물을 완성했다죠. 자신들의 뒤를 쫓는 존재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른 채 결전의 땅 경성에 도착한 이들.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은 이제 클라이맥스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들 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경성에서 무기 구하기 힘든데. 그럼 우리 언제 시작하죠? 정확하게 5일 후에 자동차로 경성역까지 이동할 때 서소문쯤에서 속도가 느려져요. 여기서 잡죠. 헌병대 아가리 속에서 전쟁을 하란 얘기구만. 그날 우린 가전인 가게를 접수하고 기다려요.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갑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역사가 기억해줄 이 암살 작전. 제일 처음 발포되는 총알이 오늘의 승패를 가려줄 겁니다. 하지만 곳곳에 배치된 독립군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스며든 하와이 피스톨과 그의 그림자 영감. 그리고 바로 그때 이치도! 요스케! 오늘의 타깃이 작전 지역으로 들어오는데요. 정보대로라면 저 까만색 승용차에 타깃이 타고 있습니다. 이윽고 숨을 죽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암살 단원들. 그런데 뭐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 이상한 기분에 주변을 살핀 그 순간 그놈아 가까웠다. 암살 작전이 새나갔음을 직감하죠. 차가 막혀서 저자야! 저자야! 실패는 곧 암살단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지금. 경성을 뒤흔들 총성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서로 다른 길 위에 선 세 명의 저격수. 혼돈의 시대가 선택한 다음 암살의 타깃이.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